사철 다양한 수산물들이 앞다퉈 모여드는 충남 서천 홍원항. 넙치, 박대, 도다리 등 봄바다를 품은 제철 생선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5월부터 6월까지 어부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바다에서 여왕 대접 받는 이 녀석, 참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이 참돔이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이 홍원항에. 네, 그렇죠? 아니, 이때 되면 또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네.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이쪽 홍원항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이 시간에 이때 되면 참돔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때는 네. 방어하고 참돔이 딱 저기 이때가 많이 잡고 네. 네.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 알라는 때거든요. 네. 이것들이 저기 깊은 데 살다가 네. 저쪽 바깥에 살다가 알랄 때는 이쪽으로 들어와요. 네. 지금 이제 알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랄 때 돼가지고 살도 토실토실 가장 많이 씹고 네. 그 영양분도 많이 축적되고 이게 맛도 제일 좋을 때죠 지금. 네. 네. 그때가 홍원항 참돔에 대해서 홍원항 네. 참돔이가 조금 살도 많고 더 저기 이게 삼각만 그런 데서 잡은 거라 거기도 네. 육질이 좋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시대요. 잡아가지고 또 바로 들어온 것들이고 네. 물도 네. 그리고 깨끗하게 갈아주고 육지에 상륙하고도 아직 힘이 넘치는지 팔딱팔딱 싱싱함을 자랑하는 참돔. 네. 빠진 여가 방어는 봄이랑 방어랑 그러니까 방어 요새 재산이 덕분에 참돔이 돌아오는 봄철, 홍원항은 활기로 넘쳐납니다. 이거 다 자연산 맞죠?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몇 킬로면 될까요? 이 정도면은 뭐 한 4킬로 이상, 아, 한 10년 정도는 자라야 이 정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양식산은 좀 어두운 빛. 띄고 자연산은 이 코발트 빛에 아주 그 밝은 빛을 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먹이에서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게 자연산은 밖에서 주로 새우나 게 종류를 먹는데 여기에 아스탁산틴이라고 하는 색소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에서 서식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코발트 빛, 분홍색의 코발트 빛을 띄고 자연산은 이 콧구멍이 두 개, 이렇게 잘 보면 콧구멍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여기. 네, 한 개, 두 개. 콧구멍이 두 개인데, 양식단은 콧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식단과 자연산은 그걸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은, 자연산은 이 참돔의 육질이 단단해가지고 하루 정도 냉장실에 숙성시켜서 먹으면 죽은 뒤 하루 정도 지나서 숙성시켜 먹으면 더 맛있는데, 그 양식산은 죽은 지 반나절이 지나서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식산 같은 경우를 회로 먹으려면 바로 즉석에서 바로 회로 먹는 것이 더 맛이 있겠고요. 자연산은 하루 정도 있으면 더 맛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붉은 빛깔의 콧구멍이 한 개면 양식 참돔, 분홍빛의 콧구멍이 두 개면 자연산인데요. 이젠 구분할 수 있겠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참돔은 산소 공급을 위해 서둘러 수조로 옮기는데요. 이때 참돔의 몸속에 긴 막대를 찔러 넣습니다. 바로 참돔의 불에 차는 공기를 빼줘 좀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인 거죠. 남해를 누비는 모든 고깃배들은 통영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고깃배들이 드나드는 경남 통영. 덕분에 없는 생선이 없다 할 만큼 풍성한 수산물을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다가 선택한 주인공은 바로 참돔. 통영은 제주와 서해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서해로 북상하는 참돔이 물길을 따라 모여드는 지역인데요.
특히 연중 온화한 날씨엔 수온의 변화가 적어 우리나라 양식 어류의 최대 집산지로 꼽히는 통영에선 자연산은 물론 양식 창동까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산란기를 앞두고 살이 오를 대로 올라 최고의 맛을 자랑하죠. 자연산은 참돔 하나인데 색깔이 너무 좋고 화려한 색깔. 그 참돔이 진짜 맛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농어목 도미과에 속하는 참돔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지만 남해안이나 제주도 일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통영 앞바다에서 참돔이 잡히는 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 따뜻한 남쪽 바다로 이동해 겨울을 보낸 녀석들이 봄이 되면 서서히 북상해 산란을 준비하기 때문이죠. 참돔이 산란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내륙으로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산란기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안쪽 연안 쪽으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이철에 지금 여기 남해안 쪽 지역에 참돔이 많이 납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먹이를 먹기 위해 육지와 가까운 바다로 이동하는 참돔. 온몸에 영양분을 비축한 데다 통통하게 살을 지워 맛도 가장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참돔이 적정 수온이 한 15도씨에서 28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과거에 남해안에 가장 많이 서식을 했고 우리나라 분포도를 보면은 전 연안에 서식하지만은 그 서해안에서는 중부 이남, 그러니까 한 전라북도나 충청남도 정도가 그 참돔이 좀 올라오는 한계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서천 홍원항의 어부들은 사람의 시간이 아닌 물대에 맞춰 움직입니다. 홍원항에서 참돔을 잡는 배는 총 30여 척. 보통 주낙으로 잡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삼각망이란 그물로 녀석들을 잡는데요. 한가운데 중심 그물이 있고 물고기를 유도하는 길 그물과 포획하는 좌망이 있는데 주로 씨알 굵은 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삼각망에 얼마나 좀 많이 잡았어요? 도미가 좀 많이 나왔지. 와, 딱 봐도 그물이 묵직한 게 느낌이 좋은데요. 그물을 끌어올리자 힘 좋은 녀석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돔 중 최고라는 의미에서 이름 앞에 참자가 붙어있는 참돔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강항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강직하고 뜻이 곧은 사람을 일컫는 강항이라는 단어에 고기 어자를 붙여 여간에선 굽히지 않는 참돔의 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이 발달한 데다 먹이가 풍부한 서천바다는 참돔이 산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 그물만 넣었다 하면 녀석들이 가득 올라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자연산이라 해도 5, 6월 두 달간 많은 양이 잡히다 보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돔을 한번 나가시면 어느 정도까지 잡습니까? 참돔 많이 잡을 때는 한 1톤, 한 700에서 800 이렇게 잡아와야 워낙 싸요. 왜냐하면 저
저기 안산서 이렇게 타고 나가고 있는 바람에 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오시니까 어려워요. 참돔 가격에 따라 어부들의 마음도 맑았다 흐렸다 하지만 그래도 늘 풍성하게 내어주니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5월 20일 전후해가지고 5월 말, 6월 한 10일경까지 그때가 제일 많이 나오죠.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킬로그램당 위판 가격이 2-3만 원을 호가하는 참돔. 이 정도는 몇 킬로 정도 나갑니까? 5킬로 정도 나가요. 5킬로 정도 나가니까? 네. 요즘 위판 가격이 어떻습니까? 글쎄 가격은, 참돔 가격은 네. 이게 들쭉날쭉한데요. 이거는 오래 살질 못하니까 운송 과정에서도 이 시가로 나가기 때문에 뭐 그날그날에 따라 틀려요, 시세가. 그렇게 바다에서 건져낸 참돔은 위판을 거쳐 소비자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육질이 쫄깃하고 담백해 회의 나라 일본에서도 1등 횟감으로 인정받는 참돔. 색깔 이쁘죠? 지금이 제일 가장 맛있을 때예요. 겨울엔 감성돔, 봄에는 참돔이 최고의 맛을 자랑하죠. 참돔하고 감성돔은 차이는 좀 있는데 지금은 감성돔은 많이 안 잡히니까 비싸고 해서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참돔이 최고 좋습니다. 참돔은 맛은 어떤 맛입니까? 참돔이 이제 육질이 이제 씹는 맛도 있으면서 기름이 살살 져가지고 좀 고소한 맛도 있고 참 좋아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참돔은 횟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정약전 역시 살이 단단하고 맛은 달고 진하다며 참돔의 맛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넣고 끓인 맑은 탕 역시 참돔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백미인데요. 조선시대에 쓰인 증보살림 경제에선 참돔의 감칠맛은 머리에 있다 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어두일미라는 말도 바로 참돔의 머리가 가장 맛있는 데서 나왔다고 하니 그 맛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돔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쫙쫙 벌어지면서 살이 연하고 맛있어요. 구우면 또. 또 지방이 적어 소화까지 잘 돼 누구에게나 잘 맞는 참돔. 맛과 영양까지 으뜸인 최고의 횟감입니다. 담백하면서도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다른 어종에 비해 성장 속도가 월등한 참돔은 양식 어종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예부터 청정한 자연환경을 간직한 경남 남해에선 건강한 참돔이 양식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돔이 겨울을 잘 버틸 수 있도록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고 참돔 특유의 붉은 빛깔을 유지하기 위해 차광막을 덮어주는 것까지 세심한 정성을 쏟고 있죠. 남해에서 대표적으로 서식을 많이 하는 참돔이죠. 예전엔 일본에 비해 양식 기술이 부족했지만 이젠 채색부터 맛까지 품질은 자연산을 능가하고 가격은 저렴한 양식 참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몸매와 불그스름한 빛깔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참돔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수명이 길어 무병장수를 비는 잔치상엔 반드시 올라가고 각종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올랐던 바다의 여왕 참돔. 바다에 만선의 기쁨을 안겨주고 쫄깃한 육질과 풍부한 영양으로 우리의 몸에 활력을 전해주는 이 참돔 덕분에 봄바다가 더욱 풍성합니다.